자, 키움증권의 서용수 이사를 오늘 모시는데요. 사실은 그 은행주 얘기를 좀 할 텐데, 은행주를 얘기를 하면 주가의 향배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주에 녹아져 있는 우리 크레딧 마켓,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응축돼 있는 주식 딱 한 업종만 고르라면 제가 볼 때는 은행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얘기의 이면에 어떤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해보죠. 워낙 정평이 있는 분이잖아요. 키움증권의 서용수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를 중앙에 이렇게 조금 제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은행주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최근 들어서 워낙에 그렇죠. 워낙에 뭐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것, 그리고 실적만 보면 지금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은행주 국내 그 은행주식은 없고 금융지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은행지주. 지금 어때요, 현재? 주가 측면만 놓고 본다라면 예. 우선 최근 3개월간 예. 한 10에서 15% 정도 시장을 언더했습니다. 예. 최근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반등 면에서 제대로 못 올랐군요. 그렇죠. 예. 못 올랐고요. 뭐 그에 따라서 평균 뭐 PBR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비교해 보면 예. 0.3배 정도니까 예.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 19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요? 0.5 정도 됐는데 오. 예, 이게 이번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거고요. 예. 역사적 최저 수준 평균 PBR이. 그렇죠. 최근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3월 말, 3월 하순, 3월 19일, 18일, 20일 이때는 더 참혹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예. 미국의 은행 주들은 예. 오히려 전 저점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전 저점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월 19일 그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리테일 뱅크들? 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BOA, CT, 특히 이제 미국의 은행 중에서 예. 약간 세컨티어인 예. 예. 웰스파고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기타 은행들 있죠. 이런 웰스파고는 워런 버핏이 많이 갖고 있는 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 어르신께서. 예. 왜 그렇게 부진해요? 미국은행요? 미국은행, 유럽은행 다 부진하던데 실적도 그렇고. 그렇죠. 뭐 결국에는 아셔야 될 거는 은행은 경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예. 경제의 상황,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네. 특히 소비, 그다음에 리테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다 미치는 상황인데 네. 특히 또 알아야 될 거는 은행은 예. 전형적인 레버리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예. 그 모든 리스크가 한꺼번에 대부분 다 은행에 어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 예. 그게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던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의 은행들, 다음에 뭐 HSBC 같은 유럽계 은행들을 보면은 예.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어차피 이 은행들은 2008년 그다음에 2012년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이러면 안 되겠다. 우선 충당금부터 많이 싸자. 예. 싸자. 예. 그래서 위기에 대비부터 하자. 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익에 한 70% 가까운 거를 충당금은 다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위기에 대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행 기준으로 총 대출 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을 한 1.2% 수준에서 거의 2%까지 올립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유럽의 은행들도 상당 부분 충당금 적립률을 올리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의 은행은 2002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예. 우리 이제 총 자산에서 대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은행 총 자산 중에 대출 채권의 비중이 70에서 80%. 예, 한국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30% 이내로 줄여놓은 거죠. 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BS니까 대차대조표가 예. 있고 손익계산서 PL이 있는데 BS 쪽을 굉장히 건전하게 하면서 그 여파로 PL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어쨌든 지금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예. 아무리 경제가 뭐 건전한다 하더라도 산업이 좋다 하더라도 은행에 의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는 우리는 그렇죠. 이거를 신용경색, 크레딧 크런치, 은행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이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충당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 예. 이게 실적 악화로 연결되었는데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는 예. 만만치 않다. 더 들어갈 수 있다. 어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은행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 똑같이 한국처럼 네.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군요. 또 주가가 레벨 다운된 그러니까 거고. 어쨌든 2008년, 2010년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리테일 뱅크들이 위기 오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충당금을 쌌는데 그런 건 이제 사실 대차대조표 좋게 하는 거니까 충당금을 쌓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그 충당금을 쌓으면서 이제 손익이 안 좋아지는데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당금을 쌓은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PL이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손익에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신용평가 기관도 그 부분에서 다운그레이드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은 실적이 좋던데요? 어쨌든 충당금 안 쌓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2008년 사례를 보면 미국 예. 은행이 충당금 대비 그러니까 대출 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2009년에 네. 3.4%까지 올라갑니다. 예. 지금 2% 쌓았으니까 한 1% 이상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 한국의 은행은 반대의 정책을 취했죠. 예. 그래서 충당금을 오히려 이제 안 쌓는 쪽으로 전혀 안 쌓는 쪽으로 네. 정책을 취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여신들은 거의 대부분 예, 이제 미루자. 예,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라는 것을 6개월간 네. 우리가 이제 볼 때 가장 위험하다고 순서를 매기면 가장 위험한 게 자영업자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죠. 이쪽을 전부 원리금 불안 상환을 유예를 6개월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체 생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은행 단위에서는 충당금을 안 쌌습니까? IFRS 안 좋으니까 유예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은행의 어떤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 그래 요주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좋은 쪽으로 그레이드를 매기고 뭔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은행의 경영진들의 개개의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위기 극복 대책을 예. 재정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 중심으로 예,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똑같이 결국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네. 돈을 누구 돈을 갖고 사용하냐에 있어서 본다라면 예. 미국 경우에는 재무부와 한국은행, 연준. 예, 연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돈을 이제 민간은행, 국책은행 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예, 이익이 안 나고 충당금을 네. 많이 쓰게 되면은 자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 예. 한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행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손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모펀드 같은 거 환매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매 채널이 대부분 증권도 있지만 은행도 많았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뭐 소송도 있고 또 뭐 감독원에서 분쟁 조정 분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은행 손익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영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모펀드에 대한 이슈는 예. 사실 전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DLF 사건부터 시작해서 라임 그리고 최근까지 해서 예. 대략 한 3조 원 정도가 환매 사고가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된 거죠.
전체적이니까 은행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이 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조 원 정도이고요. DLF 사례를 본다라면 예. 한 1조 원 정도는 예. 사고에 따른 이제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예. 손실을 이제 충당금을 반영해야 할 이슈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쌓지 않고 그냥 갔죠. 뭐 이후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이사님하고 제가 지금 한 10분여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그래요? 유럽계, 미국계 은행들은 뭔가 훨씬 더 강하게 충당금도 쌓고 그래서 손익 개선도 안 좋아졌고 다운그레이드 됐는데 한국은 정부에서 그거 하라 그러니까 뭐 이자 원리금 상환 이거 유예해주고 또 환매된 거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은행을 어떤 그런 기업 산업으로 이해하면은 예.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일종의 정부의 정책의 수단으로 본다라면 예. 한국의 은행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구나. 예.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을 내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려고 예. 예, 정부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쪽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압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상태, PBR이 0.3배까지 추락하게 된 실적,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공시되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은행주 주가에 녹아져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를 때 네. 덜 오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은행의 건전성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지금 저 관리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은행의 건전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거는요.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네. 그다음에 연체율 이런 것들이 이제 건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고정 이하라는 개념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자산 한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이제 1개월 이상 되었거나 예. 또는 기업 여신은 3개월 이상 예. 연체가 이루어지거나 부도가 되거나 네. 예.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손상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손상된 채권을 우리가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NPL하고 같은 게 그렇죠. NPL이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다시 말하면 총 대출 채권 대비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요거를 우리가 건전성 지표로 많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선진국의 주요 국가와 비교한다라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왜요? 좋습니다. 뭐 가계대출도 문제고 뭐 자영업도 문제고 중소기업도 문제라는데 왜 좋아요? 대출 안 해주는 거죠? 은행들이? 예. 이해될 거는 이제 미국의 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한국의 예. 은행의 대출 시스템을 비교해서 같이 봐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내는 대출이다. 네. 예.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노미널 GDP 대비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는 예. 자기 소득보다 또는 자기의 이제 그 캐시플로우보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줘서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면 웬만해서는 연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건전성이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금리까지 또 낮춰서 이자 부담도 계속 줄인다라면. 예. 아무리 나쁜 그러니까 사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여도 예. 굳이 연체가 생길 일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게 고정 이하 여신이 뭐 사상 최저 수준 또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근데 거꾸로 간다라면 예. 어찌 보면은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어떤 지표로 다 현실화되지 않고 아하. 다 수면 안에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터지는 그렇겠네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의 구조 자체가 네. 미국이나 유럽과 전혀 다른 구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이번에 이제 문제 됐었잖아요. 예. 됐으니까 이제 사실상 미국도 연체가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예. 이유는 심지어 자영업자 대출조차도 네. 원리금 불안 상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셧다운을 해서 수입이 줄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구조에다가 예. 더군다나 최근에 또 그것조차도 예,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버리니 연체 생길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은행주 주가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의 귀에는 자꾸 들리는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렇다라면 시장은 항상 늘 정답이 무섭죠. 예, 정답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에서 인정을 해야죠. 예. 앞으로의 전망은 좀 이따 저희가 저 서영수 이사하고 할 텐데 금융업을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은행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증권사들 있잖아요. 예. 3월 달에 뭐 ELS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위험하다. 그래서 뭐 규제 당국 가서 감독 당국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긴급하게 뭐 돌아가고 뭐 증권회사 콜 땡기더라고 뭐 밤 새고 며칠 동안 뭐 퇴근도 못하고 막 그랬던 얘기 많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일반 저 투자자들은 잘 모르실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래 손실 그렇게 많이 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손실은 뭐 증권사별로 체크해 보면. 예. 그 자체 해지를 많이 했던 곳은 일정 부분 손실이 나서 일부 회사들은 적자까지 기록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자체 해지를 안 하고 뭐 백투백이라고 하잖아요. 예. 굳이 자신이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지 않고 네. 이제 외국계 IB에 넘겨서 순수하게 중개만 했던 증권사들은 예. 그다지 손실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회사마다 다르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사실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ELS 종사자들도 다 계시고 네. 예, 자산관리 수익의 핵심 수익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대단히 민감한 이슈인데 예.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한테 예. 예, 상품을 파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다 발생할 때. 예, 보호할 수 있는 예, 예.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예, 고객을 위한 상품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걸 이제 주로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보험이나 보험성 유가증권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상품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상품은 반대의 계정이에요. 예. 평상시에는 늘 이익이 나다가 시스템 리스크나 굉장히 위기가 있을 때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뭐 1억 원의 손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일 때 1억 원의 손실과 그 위기 상황 때의 1억의 손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것도 깨지고 있을 때 이거 더 깨져버려요. 더 깨지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손실을 나는 손실을 보고 다른 사람 이익을 보는 구조면 예.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ELS 상품은 손실을 보면은 고객이 다 손실을 보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ELS 상품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문제가 될 때는 네. 예.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그런 상품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워낙에 많이 팔았잖아요. ELS 그죠? 워낙에 많이 팔은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상품이 예. 그런 본질적인 리스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상품을 리테일에서는 안 팔고 있어요. 전혀 안 팔아요? 예. 미국도 안 팔고 있습니다. 아니, 인덱스 몇 개 섞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30% 이상 안 빠지면 5% 이런 상품 자체는 안 팔아요? 왜 안 팔냐면은 지금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보호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상품이. 안 팔아요? 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팔아서 문제가 되면 예. 이거는 소비자보호청에서 예. 예, 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유혹이 안 생기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문제가 생기면 되니까. 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줘야 되니까. 예. 아이고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사실은 제가 ELS 1세대나 마찬가지인데 예. ELS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수익의 관점에서 보지만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보기 네.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났을 때 예. 그래서 은행에 네. 예, ELS를 신탁에 넣어서 팔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면서 들어갔죠. 예,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엔 터지게 된 거고 사실 ELS나 네. DLS는 예. 구조는 같거든요. 그렇죠. 알맹이는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DLS가 문제 있다라고 이게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했다라면 예. ELS도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자르면서 오히려 손실이 더 발생하는 거였고요. 예. 중요한 건 결국엔 ELS가 무엇을 야기했냐면 예.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을 문제를 야기했던 거고 그 메커니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달러 유동성? 우선은 ELS를 이제 예를 들어서 유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P라든지 S&P나 유로스탁스나 뭐 이런 거를 기초자산으로 기초자산을 했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내에 예를 들어서 채권을 하나 이제 한 장 사고요. 예. 플러스 그다음에 옵션을 매도한 예. 상품을 예. 하나 얹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채권이 3%이면 예. 옵션 프리미엄이 예. 예, 대략 한 매도했으니까 프리미엄 예, 매도했으니까 프리미엄이 예. 총 자산의 한 2, 3%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7, 8% 정도를 메이드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평상시에는 옵션 프리미엄이니까 문제가 없다가 네. 갑자기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옵션이 행사가 되는 거죠. 행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만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증거의 문제가 생기고 예.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손실이 확정되겠죠. 그거를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은 해외 거래소에 예, 그거를 합정을 했던 어쨌든 간에 해외 그걸 판매한 해외 상대방이 이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겠죠. 정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벤트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고요.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돈이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예, 원화가 아니라 달러였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시점에 갑자기 이제 유동성이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달러의 유동성을 더욱더 예,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실제로 그 국면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확 올라갔는데. 올랐습니다. 예. 그때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는 한편에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예.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예. 당연히 그러면은 달러의 유동성은 더 나빠지는 악수를 든 거죠, 정부가. 예.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제 뭐 예. 통화 수업을 했다. 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만약 그 당시 한미 간 통화 수업을 하지 못했다라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2008년도 그랬고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주가도 좀 반등했고 뭐 금리도 안정돼 있고 원달러 환율도 구만구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하건대는 우리가 계좌에 갖고 있는 주식이 워낙 빠져가지고 네. 그잖아요. 아유 내 종목 뭐 지금 담보 부족 났어 뭐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나 금융시장은 굉장히 긴박하게 그렇죠. 돌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ELS 자체를 은행에서 안 판다라면 규제 당국에서도 야 이거 지난번에 니네 3월 달에 이거 잘못했다가 달러 유동성도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제 국가 크레딧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소비자들한테 민원성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지 니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나왔어요? 예, ELS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아하. 예, 못 팔게? 한도를 다 못 팔게는 어려우니까 예. 한도를 정해서 예. 이제 일정 수준 그 한도 내에서만 팔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수익력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까? 이거 판매 수수료가 꽤 크죠? 그렇죠. 예, 은행 증권 뭐 상당 부분.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예. 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종사자분들은 예. 예, 또 민감한 이슈이니까 친한 분들 많으세요?
아, 이게 말씀을 예. 해주셔야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뭐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규모가 제가 뭐 저 다 기억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금융 상품이라는 카테고라이징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단일 상품 중에 그 ELS가 탁월하게 1등이죠. 그렇죠. 지금 네. 과거에는 뭐 주식형 펀드 이런 네. 펀드들이 거의 뭐 7, 80조, 100조까지 갔던 것들이 네. 지금 뭐 30조 이내로 뭐 줄어들었으니까요. 실제 그나마 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화 하에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상품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번에 이제 뭐 시에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이 문제가 되었지만 예. 이런 상품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고 예, 중위험 중금리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시장이 한국에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과거 동양증권 사건 때 네. 예,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불안전 판매 이슈가 생겼던 거고 예. 이거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어떤 고객의 보호를 충분히 하면서도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늘 보면은 그냥 시장을 아예 없애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 시장도 그렇잖아요. 막 키웠다가 그렇죠. 사고 치니까 시장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공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네. 금융산업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그 ELS 문제는 좀 저희들도 그 더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ELS의 페이오프 구조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 저 주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금융상품 하나만 꼽으라면 ELS를 많이 꼽아요. 이게 무슨 중위험 중수익이냐, 고위험 저수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ELS도 어쨌든 근데. 이 은행 이슈나 금융시장을 보시면서 서 이사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떤 거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을 쭉 꾹꾹 눌러놓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들이 많이 이제 든단 말이죠.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선택의 이슈일 텐데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될 것인가 예. 조기에 끝날 것인가 사실 예. 분분했잖아요 의견이요.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단기에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미뤄보자. 예. 예. 따라서 이게 단기에 정말 코로나 이슈가 끝난다라면 정말 괜찮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내부 문제는 어쨌든 해결했고요. 예.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고요. 국내만 보면. 국내만 보면은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고용일 텐데 고용도 큰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경쟁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번 기회에 훨씬 더 제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끝난다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요. 예. 근데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예. 예. 돈을 풀어서 예. 거의 대부분의 차주들한테 다시 말하면 문제 있는 자영업이나 이런 쪽 아까 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원리금 융한 상환 유예를 줬고 두 번째 거의 12조 원 이상의 돈을 풀어서 실제 문제만 있으면 다 대출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오히려 연체 발생한 게 지금 연체가 다 상환돼서 예. 예, 정상화되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숫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죠.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네.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갑자기 지금 7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갑자기 대출을 7천만 원 받았어요. 물론 예. 어렵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가 7천만 원을 받아서 월세 내고 뭐 해도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당분간은요. 네. 예.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한국의 대출은요, 선진국하고 달리 선진국은 다 꼬리표를 답니다. 이걸 대출을 받으면 사용을 예, 어디 해라 어디 해라는데 우리나라 대출은 꼬리표가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꼬리표가 없습니다. 무얼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예, 하기 쉬운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주식인가요? 주식일 수도 있고요. 예. 부동산일 수도 부동산. 있고요. 예. 예. 7천만 원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경매라든지 이제 작은 것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던 게 예. 4월 이후에 갑자기 예. 예, 경매 시장도 좋아지고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예, 상당 부분 그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들이 많이 주식시장에도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군요. 과거에 이런 예.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한국에 이제 중산층들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예. 일면은 맞지만 예. 상당 부분은 틀린 게 그 돈 어차피 부동산 대부분 레버리지 써서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일부 현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추가하고.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융자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용대출 있죠. 예. 신용대출 써서 마이너스 대출 써서 투자하고요. 또는 이번 같이 이제 돈 다시 투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지금 월중 대출 규모가 있는데 네. 은행의 월중 대출 규모가 한 달에 평균 10조 정도 늘어나요. 예. 순증 기준으로 이게 지금 3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3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3월, 4월 계속 그러고 있고요. 이 정도의 속도면은 뭐 5월, 6월. 근데 그 3월, 4월이라는 거는 어차피 코로나 19 때문에 정책적으로 뭐 대출을 좀 드라이브로 걸고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지 그 이 추세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지금 3월, 4월, 5월, 6월 쭉 갈 때 네. 우선은 5월까지 중반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 있죠. 네. 예,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이 이제 많게는 7천만 원에서 지금 1천만 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예. 아직까지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뭐 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양한 대출의 뭐 루문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저희는 이제 지수 또는 가격으로 보거든요. 네. 거꾸로 가격에서 그런 것들을 반증을 하는데 보면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예. 금리가 워낙 내려와서 낮으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의 금액이 대략 한 16조 정도 되니까요. 월. 네. 이러면은 뭐 평소에 한 3배, 4배 정도 되니까요. 그렇군요. 예. 이 돈이 다 뭐 과거에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런 돈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늘어날 때 반대 계정을 뭘 보냐면 자산의 변화를 보거든요. 예. 자산의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데가 어딘가를 보는데 예. 예.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으로 자금은 유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예, 딴 데로 갔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 돈이 부동산 투자든 아니면 부동산 구매든 아니면 뭐 설비 저기 어떤 그런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운전 자금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자금의 한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부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금도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면은 자금이 예, 쫙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좋은 예. 자금이 아니군요.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양질의 자금은 아니군요. 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의 이 유동성 확대 정책의 효과가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 그 수출 경기라는 게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업들은 뭐 7천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 이제 힘들어집니다. 도산합니다. 뭐 정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그런 기업들을 다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예.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수출 관련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예. 구조조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쪽 부분에 서 소비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결정적 있거든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더더군다나 2008년과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의 기회로. 예. 그렇게 된다라면 뭐 휴업을 할 수도 있고 명일퇴직도 할 수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뭐 항공사니 이런 데들 다 기업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다 사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고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해고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예. 안정성이 위협이 있을 때 그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서 그동안 못했던 해고를 한꺼번에 예. 할 가능성도 사실상 있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 문제는 정부가 그리고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예. 내부만의 문제는 어떤 형태든 막을 수 있는데 예. 해외 요인은 사실상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그렇죠.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외생 변수인데 이게 갈수록 이게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커지는데 예. 이렇게 되면 참 좀 상황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수출 관련 대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거는 예, 투자를 많이 한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은 레버리지가 영업 레버리지하고 재무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부채 많이 쓰고 그리고 설비 투자 많이 해서 공장 많이 갖고 있고 네. 직원 많은데 예. 이런 데가 매출이 급감할 때 가장 어렵다. 그렇죠. 고정비가 워낙 크니까. 그게 자동차 산업이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중공업. 조선, 중공업, 예. 뭐 기계, 부품 이런 쪽 산업일 것이다. 근데 알다시피 이쪽이 가장 고용이 많다. 따라서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 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전에는 뭐 2016년도 이럴 때는 해운 조선 정도였으니까 지역도 뭐 부울경 벨트 뭐 이런 쪽이니까 그렇죠. 뭐 정부가 재난 지역 선정하고 뭐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괜찮았으니까 그죠 반도체도 뭐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안 좋아지면 이걸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이걸 다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이제 건설사들이 부실화됐고 저축은행이 예. 부실화됐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조선 해운까지 연결되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거 정부가 선택한 거는 못 막아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구조조정 포기하고 결국에는 예. 예, 부동산 시장 부양 예.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거 활성화시켜서 예.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미루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또 하는 다시 거란 말이에요. 하고 있군요. 예. 근데 또 이제 유동성을 통해서 문제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어나는 쪽으로 네.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단기에 끝난 거라면은 참 우리는 복받은 나라이고 참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화되는 상황이 돼서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이 노출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슈고 그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다 집중되다 보니 네. 이게 이제 은행주가 예. 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들을 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표현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들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식에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부 뭐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게 뭐 부채를 일으켜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비교적 큰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직장이 좋은 캐시플로우가 좋은 분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리스크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평균 메디안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예. 하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 있냐 예. 이런 쪽에 관심이 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결국에는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디폴트가 선언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주로 연쇄적으로 이제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5% 10%만 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정도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얘기할 때 네.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나라 대출은 꼬리표가 없다. 예. 예. 꼬리표가 없다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대출을 받아서 가장 먼저 예, 사용을 한다라면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요. 네. 예. 보통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투자보다는 훨씬 더 특히 자산투자가 날 거라고요. 예. 자산투자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하는 거에 예.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요. 한국의 가게들은 특히나 2014년 이후에 부동산에서 좋은 경험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예,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거는 전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그거 하지만 만일에 예. 시장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하락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예. 그 리스크는 가시화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은행의 대출은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예, 은행의 대출의 부실화는 은행 주가의 하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결국에는 경제라는 게 예. 그게 결과물이든 원인이든 그렇죠. 예. 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국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대부분 현진국에는 부채 주도에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미래의 소비를 땡겨와서 어쨌든 그냥 이끌어왔던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 흔들려버리면 레버리지 된 게 디레버리지가 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3% 성장할 게 -3% 성장할 수 있는 게 은행의 힘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면 결국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은행부터 살리는 거죠. 그 어젠가 그젠가 나왔던 왜 정부 대책 있잖아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그렇죠. 뭐 예. 도심에도 뭐 미니 뭐 신도시라고 할 정도로 뭐 용산에만 8천 가구장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이것만 놓고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미국에 사셨잖아요. 예. 예 미국에 가보면은 이제 주로 다운타운에는 예. 밝은 집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좋은 집들은요. 외곽에 있죠. 외곽에 있다고요. 예. 예. 한참 참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예.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보통 서민들이 이제 네.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리가 멀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LA든 아니면 저도 LA 있었지만 네. LA든 뭐 뉴욕이든 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이것들을 이 다운타운의 주거지 예. 이 낡은 주거지를 예.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고요. 예. 또는 아예 일본 가면은 거의 대부분 도시 시내에 예, 주거지가 없죠. 예. 대부분 주거지가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 이 정책이 그 시내에는 예. 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예, 공공주택 예. 또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예, 적어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으려고 하는 하겠다. 예, 그런 뜻이 아닌가. 예, 물론 여태까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간 적이 없어서 예, 본질적으로 본질과 실질은 항상 늘 달라졌기 근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정부 돈이든 어떤 누구의 돈이든 아니면 그 땅에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든 간에 손해를 봐야 될 텐데요. 그 얘기는 그 어떤 형태의 재정이 들어가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실질이 달라진다. 이제 네. 이상과 실질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다 보면 그래서 뭐 마천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진짜 얼마 안 남은 이제 정부 땅인데 예. 그것마저도
이제 공공주택을 짓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별로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공공주택은 네. 가장 도심에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가장 적절하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공공주택을 저희 뭐 1시간 반, 2시간이 있는 저 예, 이기신 도시 그래 온 거죠. 예. 결국엔 그게 예. 결국엔 서울과의 서울에 예, 몰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을 작용했던 거거든요. 예. 왜 선진국에서 왜 도심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주저주저 했을 건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선진국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 예. 예,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가 아파트는 더 비싸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더군요.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논리이죠. 시장 예. 논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다시 정부가 뭐 건설업자에 팔아서 예. 수익을 챙기겠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예, 뭐 지역에 좋은 환경에 예, 당연히 고가 아파트 새 아파트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는 땅에 예, 예.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라든지 서민주택 뭐 공공성을 강화한 그런 주거 형태를 지으면 그런 땅에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또 고가권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 방향성이 만약에 이렇게 결정된다라면 예. 아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예,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할 때 네. 상당 부분 임대 아파트나 공공성인 거를 많이 투여를 한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성의 이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은행주를 이제 그래도 분석하시니까 좀 사자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패널 중에도 네. 아, 너무 싸다. 싸죠. 이럴 때 사야지. 그렇죠. 업종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은행주 살 때 예. 가장 좋은 순위에 나올 때는 지난번 이제 ELS 사태 발생했을 때 네. 금융 위기에 대한 컨선이 생겼을 때 네. 이때거든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약간은 이제 모아님도인 성격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해결되고 그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반등을 지금까지 한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더 오르려면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이익의 훼손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부 정책이 좀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대 정책 이게 아니라 쥐약이군요. 예, 이게 아니라 예, 예 미국처럼 예, 정부가 직접 중앙은행이 예, 필요한 그리고 지금 아픈 차주들한테 예. 직접 돈을 쏘아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신용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요,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기 어려운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또 은행은 은행대로 사실 되게 다치죠.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한국의 은행이 지금 아까 충당금 적립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예. 자본 비율도 선진국과 맞아요.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낮고 나쁜 것도 낮고. 근데 좋은 거는 약간 포장되어 있는 좋은 거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본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 한국의 은행이 그동안 대출 성장률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대출을 예. 많이 하면 레버리지가 많이 일어나고 위험관련 자산이 그렇죠.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이 예,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자본 비율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위험관련 자산을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만일 기업이 연쇄 부도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자본 회송이 갑자기 확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 방법은 선택지는 대출을 줄여서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는 것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익이 안 좋아지겠죠. 손익의 이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다시 이제 신용 위기가 연결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렇죠. 뭐 레버리지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피해는 안 좋아지죠. 따라서 정부 역시 예, 이거를 섣불리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외국계 신용평가사라든지 신용평가사의 이제 은행에 대한 등급 조정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예. 우선은 이제 무디스나 저 피치가 등급 조정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망은 하향 조정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있으면 예. 몇 달 있으면 이대로면 낮춘다 그런 낮출 뜻이잖아요.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수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이 코로나 위기가 단기에 끝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점점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네. 생기게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대로 정책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정부 스스로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대책에서도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기간 산업을 제외하고는 하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예. 그러려면 근데 재정을 써야 되는데 재정을 쓰려면은 또 이제 국회가 다시 그렇죠. 새롭게 개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건 한 7월 8월 이후에 걸릴 것 같고요. 그 기간까지 공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환을 통해서 예. 조금 더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은행의 지금 섣불리 손은 안 나가네요.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뭐 워낙에 은행주에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찌 네. 보면은 그 시장의 리스크를 은행이 다 떠 몸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 거고 어차피 자금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은행이 언더를 가장 많이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기조를 첫째 바꿔서 네. 은행의 수익력을 다시 개선시키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 네. 그때는 은행이 예, 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시점에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건 기본적으로 뭐 경기도 좀 턴한다라는 사인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뭐 정책적인 것들도 당연히 뭐 거기에 수반해서 예. 2008년도에 이제 예.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엔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2009년에 가장 적자를 많이 내고 2010년부터 예, 이제 돌아서는데 네. 실제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2011년, 12년부터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2009년에 바닥을 찍을 때부터 올라가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상승률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이제 은행을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은행의 수익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거의 대부분 은행의 수익 모델을 거의 죽이는 식의 정책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재검토해서 예.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위너가 될 수 없거든요. 소비자에게도 결국에는 위너가 될 수 없어요. 소비자 보호하는 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돼야 소비자 보호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상품을 다 없애버리면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우리가 이제 팔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정책이 나와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은행주가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저금리가 주는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금리가 당장 5-6%라면 은행의 예대가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수익력이 어느 정도 따라올 텐데 뭐 기준금리가 뭐 1% 뭐 이런 어라운드 이런 정도니까 예대는 당연히 줄고 그 예대에서 예대 마진에서 빈 자리를 수수료 베이스로 뭔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판매가 되는 거고 또 규제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은행의 건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걸 터줬던 건데 지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다시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그 공백에서 은행 산업이 수익력을 굉장히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물로 이제 뭐 크레딧 같은 것도 더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제일 그런... 중요한 건 결국에는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 아프잖아요. 네.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 예, 산업의 네. 구조조정이죠. 네.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는 이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안 하려고 하니 결국에 또 금리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럼 좀비 기업 계속 늘어나는 이런 네. 악순환에 이제 놓여 있던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 특히 금융시장에 관련된 정책을 하는 분들은 우리 서영수 이사의 이런 얘기들을 좀 잘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메꾸는 데는 다른 산업이나 다른 권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련했고 서영수 이사께서도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 이슈인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